한국 생활이 낯선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경북 글로벌 학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역단체가 외국인 학당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경상북도는 외국인 이민 정책의 하나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지홍 기자입니다. 대학교 강당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북 도립대의 문을 연 한국어 교육기관 경북 글로벌 학당입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수업은 물론 경제와 문화, 생활 정보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무료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사귀고 싶고, 그래서 많은 약간 팀워크도 이렇게 같은 활동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많은 문화 체험도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좀 기대돼요. 경상북도는 올해 베트남과 중국, 몽골 등 27개 나라 680여 명의 유학생과 근로자를 우선 교육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특화형이나 숙련 기능 인력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건 광역단체 첫 사례로 꼽힙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와서서 그냥 뭐 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문화도 배워가야 되고 뭐 하루라도 좀 더 경상북도의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대두되고 있고. 경북도는 글로벌 학당을 계기로 외국인 공동체를 조성하고 이민관리청 유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우수한 사람을 이민을 받는 그런 이민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나라의 인구 구조가 되었다. 경북에 사는 외국인은 6만 5천여 명.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돕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